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후판 가격에 대한 이제 얘기가 또 나왔는데요. 조선주 사실 지금 대형주들 흐름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래도 많이 선방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 참 그 선방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삼성중공업 이슈를 본다고 하더라도 참 아쉽죠. 상승폭을 많이 내놓은 예, 예. 상태에서 이 앵커님께 말씀하셨듯이 다른 산업 대비해서 조선주가 선방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체감은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그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는 뭐 올해 초와 작년 말 그리고 뭐 유가에 대한 상승폭이 있었던 올해 어떤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조선 업체들의 그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컸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이 삼성중공업 LNG 운반선 12척 수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LNG에 대한 그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보고 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 천연가스 같은 이제 신재생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삼성중공업의 그 LNG 운반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의 수주에 대한 부분은 좀 예상이 됐던 게 사실이었다라고 예.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 아시겠지만 하지만은 뭐 작년에 많이 안 좋았었어요. 재무적으로 많이 안 좋았었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이 조선 업체들의 어떤 그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삼성중공 오늘 수주 받았지만은 그 전에는 이제 증권사들도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많이 좀 낮췄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실적 분명히 안 좋을 거예요. 예. 그 여러 가지 후판 오늘 가격에 대한 동결도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런 후판 가격에 대한 원자재 가격 인상 그리고 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 조선 업체들의 뭐 충당금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땐 더 커질 가능성의 우려가 좀 있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 이 부분은 아예 지울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수주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작년 대비해서는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볼 수는 있겠지만 마냥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급격하게 바뀌어가지고 주가가 오른다라고 단언하기에는 힘들다. 하지만 다른 업종들 대비해서는 분위기는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는 계속해서 신기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는 원자재 값이 급등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이 적자 전망이 계속되는 약간 이런 또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하지만 좀 빠르게 실적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실적 개선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주가 된 다음에 이 부분이 실적으로 잡히는 거는 기간이 또 걸리잖아요. 기간이 또 걸리고 예. 지금 이제 LNG선 얘기했지만 뭐 LNG선, 뭐 LPG선, 뭐 컨테이너, PC선마다 그 제조하는 그 기간이 많이 틀리거든요. 예. 제조 기간에서 얼마나 빨리냐에 따라서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수주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 급격하게 바뀐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 상반기 때는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안 좋은 게 작년처럼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수주를 받았을 때의 어떤 실적이 잡히는 게 보통 이제 1년 반에서 2년 예.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한 상반기 때는 올해 뭐 실적 상반기 때 실적이 안 좋다면 기저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하지만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선반영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미리 반영하면서 주가가 갈 수도 있으니까 뭐 미리 매수에 대한 전략 같은 경우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중공업 지금 뭐 3조대 대형급 수주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오늘 주가도 좀 미미합니다. 윗골이 많이 달고 내려와 있고 강보합권인데 그래도 뭐 양매수로 정말 좀 많은 매수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오늘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전반적인 조선주들 흐름 좀 체크하면서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흐름 체크할까요? 서두 말씀드렸지만은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예. 이슈 좋은 이슈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금 시장 상황 따라서 급격하게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조선 업체들 지금 대형 3사들 있잖아요. 예. 뭐 삼성중공업 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뭐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다른 시장 대비해서 좀 강하게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역시 뭐 수주에 대한 얘기가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삼성중공 이슈가 좀 LNG선이거든요. 예. 예, 그전에 어떤 뭐 컨테이너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도 이 마진 분과 부가가치가 큰 이 업체 이 성과 위주로 많이 재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노력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유지가 됐던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 지금 조선 업체들의 그 주가나 예. 투자 심리는 좋아지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뭐 제조 업체도 수출 업체들 대비해서는 매수세가 몰릴 때는 좀 강하게 또 몰리면서 시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받쳐주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예.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늘 지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윗꼬리를 많이 좀 올렸다가 좀 뺀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5%까지 사실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뭐 지금 뭐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뭐 오늘 수주가 얘기 나왔긴 하지만 그 전부터 좀 낮춘 경우도 좀 있었고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 어떤 뭐 인건비나 어떤 뭐 충당금에 대한 무력감이 예. 좀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또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 시장 무너질 때도 이게 주가가 좀 빨리 반등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중공업과 이 한국조선해양이 수주가 좀 좋았고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많이 바뀌었던 게 바뀌는 게 사실인데,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작년에 5월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목표치 대비해서 60% 이상까지 달성했는데 이 올해까지는 오늘 그 얘기 수주를 제외하면은 40%가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5월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이 목표치를 60%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작년과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른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도 뭐 이렇게 각자 나눠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우리나라 대형 그 조선사들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뭐 LNG 선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고부가 가치 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수주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수주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근데 수주에 대한 부분에 이런 LNG 선이나 이런 부분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신뢰가 가는 그런 네. 조선 업체들로 수주를 일반적으로 많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형 그 3사들에 대한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면서, 지금 저는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자동차를 뭐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선 업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 하나 이제 플러스 알파가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예. 리스크도 있겠지만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 글로벌적으로 공통된 정책이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이런 LNG 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주에 대한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29,000원 정도로 일정 수준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970원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그래도 뭐 7,000원 정도까지는 좀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뭐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더 강화된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가 상황으로 봤을 때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 만한 좀 섹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조선 업체들 지금 예. 현재 뭐 지난주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목표에 55% 이상 달성했거든요. 뭐 이렇게 작년에는 이제 말씀드린 삼성중공과 조선해양이 좀 많이 달성했고 예. 대우조선해양이 좀 떨어졌던 감을 본다면, 오늘 삼성중공업의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수주는 당연히 100% 이상은 목표치는 달성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주를 주는 국가들이 뭐 카타르나 여러 가지 뭐 중동 쪽에서의 그런 기업 국가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의 발주에 대한 부분은 유가 상승과 함께 일어날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조선시장 그 글로벌로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이제 30%
35% 중반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대형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밑에 이제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당연히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동성화인텍, 뭐 한국화본 이런 조선 그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동성화인텍이나 뭐 이런 부분들 기자재까지도 같이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삼성중공업 아쉬워요. 이제 조선업 역사상 단일 선박 건조 계약은 사실 최대 규모인데 이렇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될 일인가 싶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조선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분석을 주셨는데 최선호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겠습니까? 3사 외에도 또 있으니까요. 예. 3사 외 이제 현대미포조선. 근데 현대미포조선도 뭐 LNG나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 주력은 이제 피치선이거든요. 이제 피치선이라고 한다면은 이 정유로 운반하는 그런 배를 주로 만드는 기업이라고 예.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생각보다도 지금 현재 정유 수요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 쪽 뭐 제재나 여러 가지 네. 면에서 봤을 때 정유사들에 대한 공급이 좀 차질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PC선에 대한 수요 부분은 생각보다 크게 늘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운임만 지금 단기적으로 운임만 지금 급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원래 운임이 급등하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성과나 여러 가지 수주가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아직 이런 부분이 좀 따라오지는 지금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대 미포조선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선 현대 미포조선도 그 전에 또 이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이 실적 재무상으로 봤을 때도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좀 우려는 예. 있었지만 물론 이제 공통된 상황이지만 이 후판 가격도 동결. 도 있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작년에 이제 기업들 뭐 삼성중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내후회한이 많았잖아요.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많이 거치고 하지만 현대미포조선만으로 봤을 때도 이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무건전성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계단식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저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뭐 탱커나 여러 가지 발주 회복과 또 말씀드렸듯이 뭐 PC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PC선도 좀 노후된 PC선에 대한 교체 부분도 지금 현재 시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모멘텀은 굉장히 좀 좋다. 다 좋은데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 이 부분이 이제 오늘 후판 가격에 대한 동결 이런 게 하나둘씩 풀린다고 한다면은 현대 미포조선의 그런 그 빛은 다시 한번 제대로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분기 때만 본다고 하더라도 영업 현금 흐름 같은 경우 1,700억 이상 기록했거든요. 예. 조선사 중에 유일하게 큰 자리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현대미포조선을 이 조선 업체 안에서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 목표 주가를 꾸준히 10만 원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목표가는 한 9만 5천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10만 원 이상까지는 당연히 어떤 상황이 좀 풀린다고 한다면은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PC선을 말씀을 드렸는데 PC선이 다른 LNG선이나 LP선보다도 이 성과에 대해서 조립하는 부분이 많이 빠르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반영되는 부분이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예.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 반영되는 부분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재작년에는 현대미포조선이 수주가 23억 달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 48억 달러, 2배 예. 이상 증가했었고요. 예.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5월 달엔 제가 알기로는 20억 달러 가까이 했기 때문에 뭐 작년 수준까지만 된다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다시피 PC선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잡히면서 실적도 괜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조선업계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흑자 전환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현대 미포 조선에 관련해서는 좀 더 실적 개선세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분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기관 쪽에서 5거래를 연속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86,100원의 흐름인데 목표가 1차적으로 95,000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선업 업황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